이번에 그 비명에 가신 그 김문기 처장, 처장 예. 그분하고요 10박 11일 동안에 호주 뉴질랜드에 여행을 했어요. 그것도 뭐 공식 일정도 별로 없이 심지어 트렌 박물관 같은 데는 그 일정에 있어도 사진에는 또 가지도 않는 걸로 나와요. 이분들이 같이 저 식사를 한 것만 해도 30번 정도인데 모른다고 하잖아요. 만약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.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그 초과 이익이 부여되는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항하다가 저 유동규 그 이재명 후보자의 측근인 유동규 그분에게 뺨까지 맞고 하는 모욕을 당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자기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또 천억대가 넘는 손해배상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낙담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사망한 데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아예 모른다고 해버리거든요. 근데 그것이 지금 TV 토론에서 나와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사실은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검증할 게 한두 가지라야지 차라리 그런 식의 TV 토론에 나가서 농락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.